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손흥민과 케인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먼저 케인은 포스트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전방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상대 수비수를 등지면서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하나고 훌륭한 패스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서 중원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거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패스를 통해서 동료 공격수들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케인의 플레이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지만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동료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반면에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을 가졌을 때는 스피드를 살려서 빠른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고 특히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할 때 빠르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렇게 두 선수의 장점을 놓고 생각해보면 케인과 손흥민이 동시에 경기에 출장했을 때 토트넘의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은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수가 케인을 따라 내려오면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이때 케인이 전방을 향해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케인과 손흥민이 동시에 출전했을 때 토트넘은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이 전방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면 케인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공격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패스맵을 살펴봐도 케인이 중원에서 볼을 받고 오히려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경기가 많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케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은 최전방에 혼자 배치될 때보다 포스트 플레이에 능숙한 공격수와 함께 플레이할 때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이 원톱으로 배치되면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버텨주는 플레이에 서투르기 때문에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상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평소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케인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도 손흥민은 모우라와 호흡을 맞출 때보다 포스트 플레이에 능숙한 요렌테와 함께 출전할 때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요렌테가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면서 볼을 떨어뜨려주면 손흥민은 슈팅이나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케인이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은 요렌테에게 볼을 보내주고 요렌테가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요렌테가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받아서 득점을 기록하는데 성공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방에서 볼을 소유해주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침투하는 손흥민을 향해서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케인은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펼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형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에는 케인이 부상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케인이 부진한 경기에서는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에게 볼을 건네주지 못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에게 가는 볼이 줄어들면 손흥민 또한 케인과 함께 출전했을 때 평소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기가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케인이 손흥민의 활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분명 손흥민이 최전방에 혼자 있을 때 손흥민에게 쏠려있던 토트넘의 슈팅 찬스들이 케인과 함께 있으면 패스가 분산되면서 손흥민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케인이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편이라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골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케인에게 상대 수비수가 붙었을 때 손흥민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고 동시에 케인이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케인이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이 케인에게 쏠리고 이때 손흥민이 수비의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여유롭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면이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케인이 상대 수비와 볼을 경합할 때 손흥민은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이 볼 경합 상황을 이겨내고 달려나가는데 이때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줬고 손흥민이 케인의 패스를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와 손흥민의 빠른 공간 침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득점 장면인데요.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케인에게도 손흥민은 플레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득점 기록을 보면 케인과 손흥민은 최근 몇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득점력을 가진 선수들인데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훌륭한 득점력을 갖춘 손흥민과 케인이 동시에 출전했을 때 수비가 두 선수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고 수비가 분산되는 만큼 케인에게도 좀 더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활발하게 공간 침투를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케인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뛰어들어갈 때 알리가 패스를 보내주는데 손흥민의 움직임에 상대 수비의 시선이 쏠리는 순간 케인은 상대 수비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한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이 만들어지는데요. 또한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위험지역에서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위력적인 슈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 위해 밀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케인을 마크하는 선수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케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슈팅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케인은 득점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케인과 손흥민처럼 훌륭한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가 동시에 출전한다는 것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선수를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내용을 정리해보면 포스트 플레이에 능숙한 케인과 공간을 찾아서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의 조합은 토트넘에게 있어서 가장 위력적인 공격 카드고 두 선수에게도 서로의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격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 스타일이나 활동 반경이 겹치지 않는 월드클래스급의 공격수들이 한 팀에 있다는 것은 소속팀과 두 선수 그리고 팬들에게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과연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토트넘의 팬들은 두 선수의 활약을 언제나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